안녕하세요. 잼미합니다. 이 호피는요, 제가 아는 분이 한분 계신데, 그분은 호피 고수답니다. 그분께서 올 봄에, 이 호피를 제게 선물을 했답니다. 너무 아름답고, 피임도 좋고, 잘 나왔죠. 그런데 우리 아들이 다들 만들어갖고 또 저를 이렇게 주네요. 진짜 잘 나왔죠? 너무 아름답죠? 뒤에나 옆에나 골고루 다잘 나왔답니다. 골도 너무 잘 먹었죠. 생기기도 잘생겼죠. 진짜 아름다운 호피네요. 앞에나 옆에나 뒤에나 골도 잘 먹고 생기도 잘생기고 진짜 아름답게 이름으로 잘 나왔죠. 또 이렇게 좋은 호피를 선물 받았는데 저 혼자만 보면 안 되잖아요.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또 보고 즐기고 오면 좋잖아요. 진짜 색깔도 좋고 아름답고 잘생겼죠.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이 다잘 나왔네요. 고수님, 감사합니다. 이 호피 오래오래 제가 잘 간직할게요. 무늬도 이쁘고 색깔도 이쁘고 진짜 아름답게 잘 나왔죠. 고수님, 고맙습니다. 이 호피 오래오래 간직할게요. 이 호피는 나무 잎사귀같이 아름답고 이쁘죠. 우리 큰아들이 제 칠순 생일 선물로 이렇게 아름답게 또 다들 만든답니다. 아직은 꼰지뜨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잘 만들어놓으면 참 아름답고 이쁘겠죠. 이거는 폭 들어가고 진짜 아름다운 호피네요. 사이즈는 제 뺨으로 한 뺨이 좀 넓네요. 딱 좋은 사이즈네요.
4대 잘 만들어 놓으면 진짜 아름답고 또 좋은 호피가 탄생할 것 같아요. 또 완전히 완성품 되면 제가 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이 호피는요, 작년 여름에 우주가 갖고 탐색은 호피답니다. 우주 호피가 멋있게 좀 잘 나온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보여드린답니다. 또 물을 한번 발라갖고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우주 호피가 좀 특이하고 잘 나와서 이렇게 또 여러분께 같이 보려고 이렇게 또 자대알라 해서 보여드린답니다. 이쁘게 잘 봐주세요. 물이 말라고. 기억이 나네.